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P 500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어요. 종가서. 종가서 그랬습니까? 네. 예. 일단 뭐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시장에 좀 그 기대를 높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왜? 시장에서 언론이나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장 언론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고 언론들은 대부분 다 미국 연준의 FOMC 결과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준 발표 있고 나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왜 올랐냐면 막 마지막에 왜 올랐냐면 이거 라이트하이저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전화통화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있고 나서부터 더 올라간 거였거든요. 저 결국은 뭐냐면 미국 증시가 그 전날 상승을 했었던 요인이 미 연준의 그 비둘기적인 내용 때문에 올라가긴 했죠. 그것 때문에 상승전환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막판에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던 요인은 그 이슈가 아니라 무역협상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래서 이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죠. 1% 가까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왜? 이때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서 뭔가가 있었겠죠. 뭐 연준 이슈가 그 장중에 계속 나왔었는데 갑자기 또 한 번 더 뜰 일은 없죠. 이때 왜 이렇게 튀었냐면 중국 상무부가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통을 하겠다. 그다음에 대화를 하겠다. 뭐 긍정적이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막 계속 나왔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 증시가 어제 2.5% 급등을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는 해외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상 보면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줄줄줄 흘러내렸는데 이거는 뭐 차익 효과들이 좀 높아지면서 나왔고요. 여기에서 또 나왔던 게 국제유가가 올라갔던 요인. 그 다음에 여기에 갑자기 확 빠졌죠. 이 빠졌던 요인은 뭐였냐면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가 여기에서 기자가 물어보죠. 트럼프한테 야 이란 이거 공습을 할래?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고 내가 조만간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공습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확 빠지죠. 근데 뭐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 드론이었기에 망정이지 그 유인이었으면 얘는 죽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드론 이슈가 사실은 미국 장중에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중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미국 시장 장중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중에 이게 보면 미국장이 FOMC 결과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확 빠지죠. 왜 그러냐면 비둘기적인 내용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횡보합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중에 이게 장중이거든요. 9시 정도에 또 빠집니다.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이때 그 이란이 드론 격추시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뭐가 올라가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국채 금리가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빠지고 다시 올라갔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미 그 관련돼서 영향을 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빠졌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11년도 말부터 2012년도 1월달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란은 거기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이 항공모함하고 이란에 대한 공습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전쟁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주일 만에 5% 빠지고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엄청 커졌었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빠졌어요. 여기서. 아니 빠졌다기보다는 상승분을 반납을 했죠. 왜 그러냐면 혹시나 공습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까 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또 근데 반등을 주죠. 왜 반등을 주냐면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는 이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게 아니라 현장 지휘관이
실수를 한 거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 발 물러선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빠지면서 반동을 주고 있다가 결국은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유입되면서 반동을 주면서 상승추이 경신한 거. 결국은 장중에 이란 이슈가 불거지고 차익력과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변동폭을 좀 더 키웠고요. 그 결과 그 뒤로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게 어제 미국 증시 장중에 S&P 500 전체 흐름입니다. 이게 보면 상승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이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서 제너럴 다이내믹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방위 산업체들 이쪽이 좀 올랐고요. 국제유가 튀면서 이오지 리소스라든지 원유 생산업체들, 원유 서비스 업체들, 에너지업도 같이 당연히 뛰겠죠. 근데 보통 금리 인하 이슈가 불거지면 가장 많이 뛰는 게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그 뭐야 부채가 많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얘네들이 좋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면서 또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소매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도 부채가 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더 부각이 되면 금융주가 밀리거든요. 근데 올랐습니다. 얘네들의 리츠금융이라든지 유틸리티 업종도 뭐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고요. 금리 인하 이슈는 아니었죠. 오히려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여타 그 반도체 업종들, 그 다음에 뭐 캐터필러라든지 3M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재들, 그 다음에 애플도 좀 올랐어요. 애플이 왜 올랐냐면 어제 애플에서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한테 그 문건을 전달했어요. 야, 니네들 관세부과 때문에 우리 망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관성을 줬고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 어제 미국 증시에 상승했던 종목들의 특징, 그 다음에 뭐 여타 이제 금융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제 미국 증시,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 증시의 상승은 결국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요, 상승한 요인, 하락한 요인이 정확해져야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또 더 나아가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아,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하니까 그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나중에 좀 곱게 돼서 반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왜 나타났는지 여부에 좀 관건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실무회담이 시작됐어요? 실무회담은 시작은 안 됐고요. 일단 전화통화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내일 정도에 아마 전화통화를 할 것 같고 일정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해서 일부 좀 나올 것 같고 그 전에 예상됐던 일정은 원래 27일 날이었는데 일부에서는 뭐 G20 정상회담 기간 내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코멘트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정상회담 일정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나오겠죠. 여기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뭐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역 협상은 이미 타결이 됐어요. 지난 5월 초에 협상안 초안이 나왔잖아요. 협상안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무역 협상은 타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틀어버렸던 요인, 이게 중국이 이걸 틀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중국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제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시장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휴전하는 정도 뭐 해서 끝날 거다라고, 이게 지금 시장 베이스 시나리오는 그냥 휴전하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의외로 만약에 이제 시진핑한테 저쪽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법적인 조치 뭐 안 하고 어쩌 그런 식으로 털어버리면 바로 그날 타결이 되면서 뭐 실무적인 뭐 조작 같은 것들이잖아요. 뭐 관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금방 또 처리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관세 처리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휴전 상태로 가서 지금 상태에서 그냥 봉합이 돼 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효를 안 하는 것만 가지고도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전반적으로 수출이 급증할 수 있는 여건들은 없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종목 장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는 과연 트럼프가 그 시진핑한테 손을 내미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국 쪽에서도 지금 나오는 소리들이 뭐냐면 이제는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그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된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형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그 말을 듣는 캐릭터에서 우리 걱정을 안 하죠. 그렇죠. 제 말이 그런 말입니다. 네. 캐릭터가 이제 희한한 사람 캐릭터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1분 정도 좀 남았는데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G20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좀 보면 이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지표들이 쭉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 뭐 어차피 다음 주 영향은 안 주지만 일요일 날 발표가 되는 게 다음 주 일요일 날이죠. 다음 주 30일 날 중국이 제조 지표인데 시장 예상치는 좋습니다. 살짝 좋아지는 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그겁니다. 다음 주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 실무진들 협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의 관건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마감 시황이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아요. 오늘이 4명이 줄줄이 있거든요. 4명, 5명이. 그 발언들이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어제 끝났는데 또 뭐 말이 바뀌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양반들의 발언들이 어떤 식의 움직임.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금리 동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점도표에서만 보면 금리 인하거든요. 두 번. 특히나 7명의 연준위원들이 50pp 금리 두 번을 인하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발언들 그 점도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그 의결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누가 찍었는지를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 다음에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챙겨보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초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실무협상단들 여기서 이제 뭐 서로 과거처럼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막 싸우기보다는 아마 무역 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을 기다리면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짙은 가운데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